2라운드 다음 조 목장 속 여원 양입니다. 최여원 씨와 양치기 소년단의 만남입니다. 너무 기대된다. 기대되는데? 목장 속 여원 양. 네. 분위기 좋네. 되게 상쾌한 그룹이다. 아니 그 선곡이 깜짝 놀랐습니다. 미션곡이 50곡이 있습니다. 그 중에 랜덤이에요. 하나, 둘, 하나, 둘. 최악이 나올 수도 있어요. 더 팀에 어울리네. 아 진짜. 아우. 다 할 수 있어요. 더 티슈, 더래, 아스피린. 잘 모았다. 어, 우린 우리 믿어. 우리 믿으면 돼. 흔들리지 마. 하나, 둘, 셋. 더크로스의 Don't Cry. 더크로스의 Don't Cry. 일단 저희 팀 보컬이 고음이 안 돼요. 솔길에 봄이 찾아온다네. 하늘에 오를래. 근데 이제 Don't Cry라는 곡은 사실 영원히 때문에 듣는 곡이어서 원곡처럼 강렬하게 가자니 뭔가 보컬이 소화를 하기가 좀 힘든 느낌이 있었고요. 그렇다고 또 너무 잔잔하게 가자니 곡 전체 흐름이 너무 재미가 없는 것 같고 멘붕이 잠깐 왔었습니다. 이 밤 지나면 이제는요. 너무 애매해. 지금 너무 우리가 이걸 하려고 하지 않아서 애매한 것 같아. 저 이거 뒤에 가는 게 나 훨씬 좋을 것 같은데. 그러면 뒤에를 이렇게 하는 대신에 앞에 여원이 인트로를 이거를 그러면 이렇게 반동화를 할 거면 내가 완전 프리템포로 앞에 가야 돼. 여원이가 동크라이 어떻게 부르지? 그러니까 얘네 그냥 밴드를 너무 잘해가지고 편곡을 잘했을 것 같아. 기대가 돼 봐. 이미 없다는 걸 So you don't
진짜 고생했네. 그리고 얘는 노래 부르는 게 너무 예쁘다. 네, 뭐 선곡에 가장 걱정이 많았었는데요. 걱정을 좀 깔끔히 없애주신 것 같아서 너무 좋았고요. 어떻게 보면 이 Don't Cry라는 노래 진짜 탑라인만 가져와서 다른 음악을 만들어준 거에 대해서 우리 두 팀의 음악적인 실력이 굉장히 높은 평을 좀 드리고 싶고요. 아 그리고 여원 양은 오늘 두 번째 노래 들었는데 아 더 빠지네요 정말. 감사합니다. 최원 씨랑 양치기 소년단이 뭉치면 최 소리도 안 나올 줄 알았어 나는. 근데 양치기 소년단의 편곡이 완전히 최여원 씨의 곡을 편곡한 것처럼 그렇게 들렸어요. 최여원 씨의 그 나름대로 힘 있는 목소리가 양치기 소년단의 훌륭한 밴드적인 반주를 뚫고 나온 그런 무대였던 것 같아요. 수고하셨어요. 예. 저는 사실 너무 좋았어요. 최원의 보컬은 절대 이 곡에서 꽃이 필 수 없다고 제가 좀 속단을 했던 것 같아요. 워낙에 이게 너무 강했던 곡이라 제가 다른 방향성은 상상도 못했던 것 같은데 아마도 그만큼이나 어려운 길을 찾아내신 것 같고 그리고 이 원곡에서 엄청난 그 샤우팅이 주는 도파민 터지는 그 어떤 요소를 기타가 해결을 해주더라고요 후반에. 고음에서 느꼈었던 그 매운맛이 충분히 저는 그게 해소를 해줬다고 봤었기 때문에 저는 이 조합에서 이 곡으로 낼 수 있는 거의 유일한 정답이 이거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했습니다. 저는 잘 봤습니다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네, 고맙습니다. 자, 과연 4표 이상 합격표가 나올까요? 양치기 소년단과 우리 최여원이 새롭게 탄생시킨 Don't Cry. 지금부터 결과를 확인합니다. 과감한 편곡을 해봤습니다. 과연 먹혀 들었을지. 무조건 양치기 소년단이랑 같이 두 팀 다 합격으로 무조건 갈 겁니다. 양치기 소년단이 2라운드에서 떨어지는 건 말이 안 되죠. 지금부터 2라운드 최종 투표 결과를 공개합니다. 합격 축하합니다. 합격 축하합니다. 최여원 씨는 만점, 양치기 소년단은 한 표 빼고 다 나왔습니다. 감사합니다. 네, 축하합니다. 3라운드에서 뵙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쟤 진짜 잘한다, 근데. 아, 여원이 너무 좋아.
우리는 목자쏘 여원양. 네. 아 목자쏘 이러면서.